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. 앞서서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발빠르게 실적에 반영이 되는 기업들 위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. 삼성전자가 어제 위드 코로나를 스타트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. 앞으로 사업 영역의 활동이 더 넓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나 4대 그룹 중 처음으로 내부 방역을 완화했다고 하는데요. 특히나 1년 7개월 만에 국내외 출장을 허용하면서 이 미국 등에서 다시 한번 사업과 관련된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습니다. DRAM 값의 하락이 현재 시장에 좀 반영이 된 상황인데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가 선반영됐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4분기부터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반등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코멘트 함께 남겼습니다. 삼성전자 관련 주가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대차입니다. 지난 주말 사이에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.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48개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. 로열 더치셀과 손을 잡고 미국의 수소충전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는 뉴스였는데요. 특히나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미국 내 수소 영향력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나 현대차 측에서는 직접적으로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의 지원금을 토대로 높은 성장을 지속해서 해나갈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현대차 주가 흐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원랜드입니다. 최근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행주 등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특히나 증권가에서는 현재 강원랜드에 크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빠르게 좀 반영이 되진 않겠지만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빠르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. 특히나 내국인 대상의 카지노 관련 실적이 더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. 영업 재개와 실적 회복 간의 시차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 그 주 이유인데요. 특히나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앞으로의 주가 흐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마지막 기업입니다. OCI인데요. 증권사에서 잇따라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. 뭐 DB금융투자라든지 신한금투 쪽에서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현재 목표 주가 24만 원대까지 제시가 된 상황입니다. 폴리실리콘의 가격의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베이지케미컬의 실적이 호조를 이룰 것이다라는 전망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OCI 주가가 큰 폭으로 급락을 한 바 있지만요. 사실상 폴리실리콘의 이 가격이 킬로그램당 33.7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. 최근 고점인 29.4달러를 넘어선 상황인데요. 이뿐만이 아닙니다. OCI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프로젝트 매각에 따라서 단기적인 수익이 예상된다라는 의견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OCI의 주가를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봤습니다.